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시간과 공간, 백제의 시간을 말하다, 제8-2편,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함납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돌아선 귀족, 외로운 항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8-1편에서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침공하기 직전에 국제정세와 그리고 백제의 분열된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파악한 간략간략한 날짜 순으로 사비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년 백제의 분열상이 확인되고, 신라가 당나라에 고종을 설득을 해서 백제를 우선적으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취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자 신라군이 출병을 한 것이 660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신라군은 직접 백제를 향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이천으로 향합니다. 5월 26일 날 신라를 출발한 신라군이 이천에 도착한 것은 6월 18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때를 맞추어 당나라군은 산동반도의 내주와 성산을 출발을 해서 한반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전군을 총지휘하는 당나라의 소정방은 신구도행군 대총관에 임명이 되었고, 신라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무는 이 소정방을 따라서 신구도행 군부 부대총관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인문이 당나라 산동반도부터 소정방을 모시고 당나라군을 한반도로 인도를 한 것이죠. 660년 6월 21일 당나라군은 덕물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신라의 태자 김춘추의 큰아들입니다. 태자 김범민 그리고 대각간 김유신이 군선 100척을 이끌고 덕물도로 들어가서 바닷길을 고생해서 한반도로 온 당나라군을 위로하며 과연 어떻게 사비도성을 공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합의된 내용은 7월 10일 날 부여의 사비도성 남쪽에서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함께 모여서 합류를 해서 사비도성을 치겠다라는 그런 날짜에 합의하게 됩니다. 주로 당나라군은 병선에 실려온 13만의 군대였고 신라군은 5만의 보병이었습니다. 이때 양군은 그 역할을 나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로 당군은 공격병 위주, 그리고 신라군은 병참, 다시 말해서 급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배를 통해서 많은 식량을 옮겨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 주로 이제 병참은 신라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 이 양군이 어찌되었든 사비도성 남쪽에서 7월 10일 날 합류를 해서 백제를 공격하고 한 것입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자 660년 6월 23일 김유신의 신라군 5만 명이 이천을 떠나서 남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년도 넘습니다. 같은 시각 당나라군은 덕물도를 출발해서 남하를 시작을 하고 백강 하구의 기벌포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백제군은 나당연합군의 공격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당나라군이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를 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지껏 없었던 작전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백제가 알기에는 당나라의 제일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분열되고 나태했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주적이었던 신라군이 움직이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신라군은 서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천을 향해서 북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본 당나라군의 병선들은 동물도에 도착을 해서 지금의 호남 지방과는 좀 멀은 경기도 방향으로 도착을 하자 백제군은 안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나당연합군의 공격 목표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신라군이 이천에서 남하를 시작하고 탄현을 넘고 당나라군이 동물도를 출발해서 백강하구의 기골포로 진군을 하자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660년 6월 24일 공병 목표가 드디어 사비성임을 알고 사비도성에서는 작전회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회의를 통해서 전군의 동원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장 사비성을 지킬 군사는 중앙군과 근위병 외에 없었습니다. 백제의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 나당연합군의 18만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근황군과 중앙군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죠. 대략 추정하기에 신라 사비 도성에 있었던 근황군과 그리고 주변의 산성에 있었던 군대를 끌어모아서 있었던 군대가 대략 4만 내지 5만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군령을 보냈지만 지방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의자왕이 좌평으로 임명해서 보낸 몇몇의 자신의 아들들만이 군대를 이끌고 사비 도성으로 들어왔지. 지방에 있던 귀족들이나 그리고 겁을 먹은 아들들은 뒤돌아 앉아서 사비성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660년 6월 26일 고마 지연에 유배되었던 흥수에게 작전을 물었는데 그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흥수의 답은 이미 옥사한 성충의 답과 같았습니다. 백강과 탄현을 막고 지구전을 펴십시오. 그리고는 그 지구전을 피면서 지방군을 모아서 적에 대응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정쟁이 발생됩니다. 성충을 옥사시키고 흥수를 고마지연에 유배시킨 현재의 집권세력은 의자왕에게 그들은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나라를 배반해서 옥사하거나 귀양을 간 사람들입니다. 대왕께 나쁜 마음이 있어서 옳은 직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당시 백제 사비성에서 논의됐던 대나당연합군에 대한 작전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성충과 흥수가 제안한 백광과 탄현을 막고 군사를 모은다. 즉, 다시 말해서, 요로 방어를 통한 지구전과 그 반대파 세력이 주장했던 국왕군 중심의 속결전. 이두 가지였습니다. 성충과 흥수의 반대파는
당나라군은 먼 백길을 왔으니 지쳐 있을 것이고 신라군은 병참군 위주니 전투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런 자만심도 있었겠죠. 여지껏 신라군은 백제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약병입니다. 국왕군, 근위군, 그리고 사비도성 주변의 산성에 있는 군사들만 모아서 속전속결로 그들을 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사비도성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660년 7월 4일 신라군은 드디어 탄현을 돌파합니다. 탄현은 예로부터 요충지여서 산성을 짓고 좁은 진입로를 방어한 그런 천의 요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충과 흥수가 탄현을 풀어막으라고 충원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탄현을 돌파하면 그 이후부터 사비도성까지는 주로 벌판 지역입니다. 신라군이 탄현을 돌파하자 의자왕은 의직을 대당나라 대항군의 수장으로 삼고 계백을 대신라군의 대항군의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계백의 오천 결사대는 드디어 황산벌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의직의 백강에서의 대당나라 항전입니다. 660년 7월 8일 계백은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대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계백군의 구성이 재미있습니다. 중앙군은 계백이 맞고 좌측 황령산성 군사는 좌평 충산이 맞으며 우측에 배치되었던 우측 군사들은 모촌리 산성에서 군영을 설치하는데 이때 담당자가 좌평 상영입니다. 그런데 좌우 군의 군사 책임자는 좌평이었는데 불구하고 중앙 핵심군 5천 결사대를 이끈 계백은 당시의 제2품인 달솔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출병 전에 계백이 가족들의 목을 벤다는 그 유명한 일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계백을 놓고 후세 사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조선시대의 권근은 아무리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더라도 가족들의 목을 베고 나가는 것은 책임이 없는 어떤 인명에 대한 본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너무나 가장 갑작적인 그다지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대신에 안정복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명의 귀중함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또는 각오라든지 하는 것보다 저는 당시에 계백의 행동이 과연 백제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정하던데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아마도 군사에 정규적으로 배속된 군대가 아니라 계백이라는 중앙 귀족이 훈련시키고 양성했던 사병적인 성격이 강했던 군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계백이 자신의 사병적 군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대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좌평 충상과 좌평 상영이 어느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백의 중앙군을 좌우측에서 도와줬습니다. 물론 전투의 결과 계백은 사망하지만
충상과 상여온 신라군에 항복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저는 계백이 자신의 사병적 성격, 자신이 기르고 갈고 닦고 피를 나누고 전장에서 우정을 나눈 그 5천의 군사들을 결사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분열되고 적군에 대해서 대항할 결의를 잃었던 당시에 분열된 백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자왕이 사비도성에서 전국에 사비도성으로 군사를 몰아와서 나당연합과 대항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가도 들어오는 군사들이 없습니다. 계백은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비도성이 함락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자신들의 사병적 성격을 가진 군사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 앞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죽여버립니다. 만약 이 군사들이 중앙조직에 있는 나라의 군사적 성격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계백이 자기 자식 가족을 죽이는 걸 보고 더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병적 성격이 강한, 다시 말해서 국가 백제를 위해서도 뭉쳤지만 계백이라는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뭉쳤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계백이 그의 식솔들을 죽였을 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계백을 쫓아 끝까지 자신들도 목숨을 내놓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후세 사가의 평가가 어쨌든 바로 이러한 계백의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릴 것을 무언으로 명령하고 부탁했던 그런 계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660년 7월 9일 드디어 황산벌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 의직은 대략 2만의 군사를 데리고 백강에 도착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군은 이미 강 입구로 진입을 마쳤고 소정방은 백강에서 사비성으로 올라가는 그 강을 굽어볼 수 있는 오성산에 올라가서 당군의 지휘소를 설치한 바로 그 뒤였습니다. 백제군의 출병이 늦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산벌에서 치열한 세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 당군은 강과 강 양옆의 평평한 지대를 통해서 수륙 병진 진격을 시작하고 백제군은 백강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길에서 강과 강의 양쪽에서 항전다운 항전을 못하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660년 7월 10일 사기가 저한 신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화랑 관창에 자기 희생적인 분전으로 용기를 얻어서 드디어 신라군들이 백제 진영을 돌파하고 황산벌을 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660년 7월 12일 사비성의 남쪽에 모인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에 대해서 1차 공격을 개시하고 사비성의 나성을 돌파합니다. 사비성은 나성과 즉 사비도성 산성을 산성의 주변을 방어하는 나성과 산성의 이중적 방어체계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7월 12일 나성이 돌파되자 의자왕과 태자효 그리고 왕실 가족 등이 사비도성을 버리고 웅진성으로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660년 7월 13일 나당연합군은 제2차 공격을 개시합니다. 전편에서 원래 의자왕이 태자로 임명한 태자는 부여융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륙 정벌을 통해서 정변이 일어나고 그 정변의 결과를 타협하기 위해서 부여융이 태자에서 물러나온 다음에 태자가 된 사람은 부여효였습니다. 지금 660년 7월 13일 태자효는 왕을 모시고 웅진으로 간 상태에서 사비도성에 남아있던 것은 태자에서 물러나온 융과 왕자 부여태가 백제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됩니다. 부여태가 부여융을 겁박해서 사비도성의 왕을 자청을 합니다. 의자왕과 태자효가 웅진성으로 가자 사비도성에 남아있던 왕자 부여태와 부여융 사이에 왕을 둘러싼 왕권 게임이 또 벌어진 것이죠.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나당연합군에 대항해도 이길까 질까 한 상황에서 이 지긋지긋한 백제의 분열상은 또 발생됩니다. 부여태가 왕을 자칭하며 군지휘권을 장악하자 부여융은 사비도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날 최후의 산성방어선까지 무너지며 사비도성은 나당연합군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3, 4일간 사비도성을 장악한 나당연합군은 사비도성에서 웅진성 일대에 이르는 산성들을 점령을 하며 웅진성으로 압박을 가해갑니다. 이때까지도 전국에서 사비도성으로 귀족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의자왕을 도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백제 비극이 웅진성에서 발생합니다. 660년 7월 18일 사비도성이 멸망한 지 5일 뒤 나당연합군이 웅진을 포위하자 웅진의 방어 책임자 웅진 박명 이식이라는 사람이 의자왕을 포박하고 당에 항복을 합니다. 내부에서도 의자왕을 도와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당에 항복을 했을까요? 아마도 당에 항복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은 그대로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그런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있었겠죠. 그리고 660년 8월 2일 나당연합군의 승전연회가 사비도성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신라의 태자 김범민이 소정방에게 술을 올리는 의자왕 앞에 와서 의자왕이 자신에게 또 술을 따르자 대야성에서 죽은 자신의 누나와 매형을 생각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고 나당연합군 장군들의 수청이나 술시발을 들던 군신, 백제군신과 백제 시종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라의 한이 그렇게 컸고 어찌 보면 그 강성한 나라, 강성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 속에서 패배를 자초한 자신들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웃는 당나라와 신라군 속에서, 바로 이 궁중연회 속에서 백제인들은 눈물로 궁전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660년 9월 3일 소정방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비도성 군사 1만을 남겨두고 자신은 귀국을 하는데, 이때 의자왕과 왕실의 가족, 그리고 백제의 주요 귀족,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백제 백성 1만 2천 명을 방으로 같이 압송을 하게 됩니다. 후일담이지만 의자왕과 왕실 가족은 어찌됐든 파전된 나라의 왕족이지만 왕족 대우를 받아서 어찌어찌 신분을 유지하고 어찌어찌 살아는 갑니다. 그러나 당으로 끌려간 백제 백성 만 2천명의 운명은 어땠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어서 능욕당하고 혹사당하고 반항하면 목숨을 잃었을 그런 민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결하지 않은 나라가, 분열을 된 나라가 하루아침에 적국 앞에 노예가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660년에 백제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함락은 특색이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 국토로의 요지를 함락해가면서 궁성으로 몰려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였죠. 다른 곳은 놔두고 당나라의 13만 군사와 신라의 5만 군사가 사비 도성으로만 쳐들어가서 적의 심장구만 공격한 그러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망하게 한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바로 이 660년부터 663년까지 백제 전역에서, 그리고 백제 또 다른 백제 열도 백제에서 구원군을 보내서 부흥운동을 치열하게 진행했던 그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자왕이 당나라로 압송되었지만 반도 백제와 열도 백제가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흥운동과 구원운동을 전개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